수능 영어 공부하기 2등급 목표 학습법,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영역 2등급 목표 학습법입니다. 80점 목표 학습법입니다. 2점 배점 문제 10개 틀려도 가능합니다. 2025년 수능 시험 기준 말하기에서 3점 배점 문제는 2개입니다. 독해 유형에서 3점 배점 문제는 7개입니다. 21번 구문 추론, 24번 제목 찾기, 30번 어휘 선택, 33번 빈칸 넣기, 34번 빈칸, 37번 순서, 39번 넣기 문제입니다. 총 3점 배점 문제는 9개입니다. 이 중 포기할 문제는 21번, 33번, 34번, 39번 문제입니다. 3점 배점 문제 4개 포기하고 12점을 빼면 88점입니다. 2점 배점 문제 4개를 더 틀리면 80점이 됩니다. 약 8개의 문제를 포기하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어야 합니다. 2등급 목표 학습법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문제 36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능 영어 쉽게 듣기 유튜브 강의를 지문을 보면서 무한 반복 듣기 연습합니다. 여기서 2개 실수를 한다면 독해 문제에서 6개 틀려야 합니다. 2등급 목표 학습법 기본 문제. 기본 문제 18번부터 28번까지 모두 맞추기 연습입니다. 2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두 번째 단락에서 주제문을 찾습니다. 이 주제문과 선택지를 비교하면 1분 안에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 맞추어야 하는 11개 문제입니다. 수능 영어 쉽게 풀기 유튜브 강의 1번부터 1000번까지 반복 학습합니다. 2등급 목표 학습법 빈칸 문제 5페이지 29번부터 7페이지 40번 문제까지 정답률로 3등급과 2등급이 정해집니다. 29번 어법 문제와 30번 어휘 문제는 3번을 선택하고 문제 풀기를 포기합니다. 대신 31번과 32번 각 2점 배점이 빈칸 문제에 집중합니다. 33번과 34번은 2번을 선택하고 문제 풀기를 포기합니다. 31번과 32번 빈칸 문제를 맞추어야 2등급 가능합니다. 빈칸 문제는 선택지의 구문 혹은 선택지의 문장을 먼저 해석합니다. 그 다음 빈칸 문장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빈칸 뒷문장과 선택지를 비교하여 정답을 찾습니다. 수능 영어 쉽게 풀기 유튜브 강의 1001번 이후 반복 학습합니다. 2등급 목표 학습법 흐름 문제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킬러 문항 문제입니다. 35번 흐름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주제를 찾습니다. 상단 3분의 1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제문과 2번, 3번, 4번 문장을 비교합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수능 영어 쉽게 풀기 유튜브 강의 701번 이후 반복 학습합니다. 2등급 목표 학습법 순서 문제 난이도가 낮은 킬러 문항입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를 이해합니다. 수능 영어 쉽게 풀기 유튜브 강의 601번부터 620번까지 강의 참고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 내용의 뒷받침 내용입니다. 뒷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간다면 뒷글의 내용은 학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당에 간다면 뒷글의 내용은 식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뒷글은 반드시 앞글의 부연적 설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식당에 가다 다음에 책을 읽다. 이러한 구조는 안 됩니다. 식당에 가서 축구를 한다면 이야기 흐름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개념만 파악하면 아주 쉽게 2개 문제 5점 확보 가능합니다. 주어진 첫 번째 단락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 B의 첫 문장과 비교합니다. 흐름과 자연스러운 경우 선택지 2번 BAC 혹은 3번 BCA입니다. 만약 B 단락의 첫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정답은 4번 CAB 혹은
5번 C, B, A입니다. 흐름 문제에서 5점을 확보해야 2등급이 가능합니다. 수능 영어 쉽게 풀기 유튜브 강의 601번 이후 반복 학습합니다. 2등급 목표 학습법 요약문 문제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40번 문제입니다. 요약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약문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단의 지문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A에 들어갈 어휘를 두 번째 단락에서 B에 들어갈 어휘를 찾습니다. 반복 학습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 영어 쉽게 풀기 유튜브 강의 101번 이후 반복 학습합니다. 2등급 목표 학습법 모의고사 풀기 수능 영어 출제 목적은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 측정입니다. 45분 안에 모의고사 문제 풀기 연습을 합니다. 포기할 문제를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29번 어법 유형 2점 문제는 3번 선택, 30번 어휘 유형 3점 문제는 3번 선택, 33번 빈칸 유형 3점 문제는 2번 선택, 34번 빈칸 유형 3점 문제는 2번 선택, 38번 넣기 유형 2점 문제는 3번 선택, 39번 넣기 유형 2점 문제는 3번 선택. 위에 버리는 문제 6개 15점을 포기합니다. 45분 동안 나머지 문제에서 모두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수능 영어는 종이 시험입니다. 가능한 종이 출력하여 문제 풀기 연습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합니다.